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선교위원회를 섬기고 있는 임성열 전도사입니다. 저의 고향은 충청남도 강경이라는 곳인데요. 아주 어렸을 적에 제가 한번 이렇게 보았던 한 여성분의 인상이 너무나도 강하게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저희 집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하루가 아주 일찍 시작이 되었는데요. 어느 날 그 장독대, 시골에 보면 장독대가 있는데 그 장독대 앞에서 한 여성분이 이렇게 손을 연신 이렇게 비비면서 뭐라고 중얼중얼중얼 이렇게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뭐 하는 건가 이렇게 궁금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이렇게 봤더니 이 장독대 위에 이렇게 하얀 그릇에 맑은 물이 이렇게 떠져 있고요. 이분이 이렇게 손을 비비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을 혹시나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란 곳은 절이라든가 점집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무속신앙 또 불교 또 이런 것들이 혼합된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이 여성분의 사연을 듣게 되었는데 그 사연을 듣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여성분은 16살 아주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 나이에 시집을 와서 이제 자녀들을 낳았겠죠. 근데 시어머니도 자녀들을 낳았겠죠.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 또 시어머니의 자녀들을 같이 이분이 돌봐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어머니의 자녀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이 여성분의 자녀들은 시름시름 앓다가 하나 둘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분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이 여성분이 왜 그 새벽 이른 아침에 저렇게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빌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신한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 여성분이 39살 늦은 나이에 드디어 아들을 하나 또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도 갑자기 또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긴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팔에 주사를 도저히 놓을 수가 없어서 머리에 수십 바늘의 그 주사바늘을 꽂고 한동안 지켜보다가 겨우겨우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여성분이 이제 이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절에 가서는 부처님께 절을 했고 하고 기도했겠죠. 또 매일 새벽에 그렇듯이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이라는 그분 누군지 알 수 없는 그 신에게 기도했겠죠. 이제는 동네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그 동네 무당을 시영엄마라고 부르라고 해요. 아마도 수양어머니라는 뜻의 방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그 아들이 오래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바로 접니다. 놀라셨나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불교 신자로 자라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수계라는 걸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수계를 받고 법명도 받았어요. 세례명처럼 법명은 초심이었습니다. 처음 마음, 늘 처음 마음을 갖고 살자라는 뜻으로 제가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시골 어머니 댁은 절 마당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절의 그 기와장에 제 이름을 얼마나 써서 올리셨는지 한동안 전국에 있는 절에서 저에게 편지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매주 절에 이렇게 가거나 또 뭐 불경을 달달달달 외우거나 그런 열심히 있는 그런 불교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집안에 분란은 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결혼만큼은 내가 불교 신자랑 해서 우리 부모님께 누를 끼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불교 신자로 자라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청년 시절 개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주변에 자꾸 기독교인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또 길거리에 나가면 저에게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그런데 제 마음은 너무나도 완악해서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 전도하시는 분들을 붙잡고 당신들이 왜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지 내가 설명해 주겠다고 이렇게까지 강하게 복음을 부인했어요. 절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불자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도 예수님을 부인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말씀해 보면 사단이 제 눈을 가리웠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혹여나 물론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이었으니까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저의 말도 안 되는 그 반박 논리로 인해서 믿음을 잃었거나 실족하신 분이 당시에 없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완악하고 죄인된 저조차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에 아주 놀라운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불교 신자랑 결혼을 하겠다라는 일념으로 소개팅이나 미팅 같은 것을 나가게 되면 종교부터 따졌어요. 상대방의 종교가 불교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기독교 여성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의 아내를 말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서로 사랑했으니까 이 여자를 불교 신자로 개종시키면 되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단순히 기독교인이 아니고 순교자가 있는 집안의 맏딸이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교제한다는 이야기를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장인 장모님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이 맏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장로님하고 권사님이셨으니 믿은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불신자도 아니고 불교 신자라니 아마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소식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는 저희들의 사귐을 이렇게 막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지방에서 올라와서 자취를 하고 있는 저를 주말마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건강을 챙겨주셨어요. 처음에는 좀 의아하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잘해주시나. 그런데 기독교인은 다 이런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저희 장모님은 오직 한 가지밖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영혼 구원이죠. 어느 날 결혼도 하지 않은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주말에 와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또 다음 날 이렇게 또 딸하고 이렇게 연애도 해야 되는데 주말에 와서 아예 우리 집에서 자고 가게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좀 의아하긴 했지만 이제 너무 사랑했으니까 토요일 날 그 집에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잠을 잤어요. 근데 다음 날 주일이죠. 장모님께서 가세 그러는 거예요. 어디를 가시나요? 그랬더니 가보면 아니까 가세 그러는 거예요. 어디였겠습니까? 당연히 교회였겠죠. 교회에 이제 첫 발을 들여서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와, 제 옆에 계신 여성분은 왜 그리도 우는지요. 또 한쪽 옆에 계신 분들은 왜 이렇게 부르짖어요. 주님 하면서 부르짖고 한 분은 뭐가 그렇게 애통하신지 무릎을 치면서 뭘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모습들이 아주 간절하고 당연하겠지만 불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황당하고 놀랍습니다. 너무나도 어색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한 세 번째 정도 교회에 갔을 때예요.
마침 성찬주일이었습니다. 아, 성찬주일에 대해서는 제가 잘은 몰라도 앞에 이렇게 떡하고 잔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먹으면 된다 이런 정도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 분급위원이 이렇게 지나가실 때에 제가 이렇게 떡을 집으려고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아직 예수를 안 믿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참여하시면 안 돼요.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상하든지요. 그러면서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십자가를 제가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물론 마음 속으로 외쳤습니다. 아니, 이런 독재 같은 종교가 있나. 불교는 지나가는 개미도 밟지 않는데 사랑을 외치는 기독교가, 아, 예수 자기 안 믿는다고 자기들끼리만 떡 먹고 나는 주지도 않고 이게 무슨 사랑이야.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는 그런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리듬이 불신자인 저에게도 아주 익숙한 찬송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눈앞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제 심령에,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너는 내 마음을 왜 그리도 모르느냐.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갑자기 눈물이 펑 하고 터졌어요. 당시 군대를 갔다 와서 청년이었는데 예배당 맨 앞줄에 앉아서 펑펑 우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창피했어요. 이게 뭔가. 근데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장모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실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 대신, 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으려고 저는 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말미에 이렇게 주님께 고백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요. 여러분도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얼마나 자주 드리세요? 혹자는 이런 말도 하지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래서 새벽입니다만은 저는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께 한번 이 사랑을 고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듯이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요.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떠세요? 마음이 좀 포근해지고 따뜻해지지 않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금 새롭게 샘솟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 이면에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저희 사촌 동생들이 갑자기 전화를 줬어요. 저희 아버님은 사형제셨는데 유일하게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가정이었어요. 막내 작은 아버지 그 쌍둥이 딸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를 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 오빠 예수 믿었다며. 와, 너무 좋다. 우리가 오빠 위해 가지고 10년 넘게 기도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고 온몸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라온 환경을 보게 되면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 사촌동생들의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독교인이었던 저희 아내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저를 구원하시고 완전히 변화시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지 않을 수 없죠. 나의 주인이 바뀌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신 후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저는 사촌동생들에게 조심스럽게 한 가지 더 물어봤어요. 아, 혹시 추가로 더 기도하는 건 없니? 그랬더니 얘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응, 오빠, 이제 우리 집안에도 목회자가 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저 지금 수련 선교사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과정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면 내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혹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도대체 반응이 없고 심지어 반발까지 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 계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기서 우리 그럼 부모님 어떻게 되셨을까요? 당시 유교이셨던 우리 아버지, 또 무속신앙과 불교에 이 혼합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셨던 우리 어머니, 두 분 모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지 9년 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2014년 우리 아버님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고, 어머님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권사까지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저와 제 집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알 수 없는 신에게 기도하고 수없이 제사를 지내며 조상신을 모셨던 저희 집, 그 집안에 예수님께서는 저 한 사람을 변화시키심으로써 구원의 열매를 맺으셨어요. 여러분 중에도 분명 믿지 않는 가족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의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그 믿지 않는 가정에 구원의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과 저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믿지 않는 가족,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지금도 믿지 않는 가족과 아버지여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를 통하여서, 아버지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여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를 믿지 않는 집안의 구원의 씨앗으로 보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저희들이 인내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이들을 품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질 것을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아버지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아버지 그 자식을, 하나뿐인 자식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으로 저희 믿지 않는 가족들, 아버지 믿지 않는 가정들, 아버지 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들이 주님께 나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사단 마귀에 아버지 그 가리워진 영적인 그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여 그 닫혀진 마음이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이 아버지여 믿지 않는 이들에게 심령에 아버지 떨어져 아버지 이들이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구원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서 아버지의 삶과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아버지의 이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신하며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을 아버지께서 기도로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열매를 저희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가정 모두가 아버지여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한 후에는 여러분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제가 죄인 되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셨고 아버지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아버지 제 안에 가득하여서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을 총 넘어서 이웃까지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가족과 믿지 않는 영혼들과 아버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이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며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아버지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비록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죄인된 저조차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그 십자가에